가족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자, 오늘의 부모님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부모님들 나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 언니 반갑습니다. 예, 아드님이 너무 기대되는데 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의 아들은요 예. 너무너무 잘생기기도 했지만서도 눈썹이 아주 스크무한 것이 예, 그 배우 저기 송소희 송승헌 씨. 예, 예, 송소희야. 예. 예, 그 친구를 참 닮았습니다. 송승헌 씨 닮았다고요? 예, 송승헌, 송승헌. 예. 엄마, 엄마, 엄마. 예, 그 친구가 엄마. 야, 야, 욕하고. 아, 조명이랑 키스할 뻔했잖아. 이 새끼야, 너 엄마가 저기 송소희라고 했는데 나 뭐 어떡하냐? 엄마, 나 2018, 19. 프리미어 영국 리그 손흥민 티셔츠 사게 돈 좀 줘. 두 점을 싸고 잡고는 이거 확 코너로 몰아가지고 코너킥으로 주대인을 차버릴까 이 새끼야. 줘도. 아우 못 살아. 아니 살도 생기. 예, 예. 이 새끼가요 나한테 엄마 그 축구 유니폼 사줘. 그래서 내가 큰 돈으로 사줬어요. 아이고 잘하셨네. 근데 그걸 입고 뭐라도 하겠다고 그 조기 축구 나가더라고. 근데 나갔으면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 술을 한잔 먹고 와. 왜 그러니 용명아. 엄마 내가 오늘 골을 못 넣었어. 아이고. 그럴 수 있잖아. 다음 날도 술을 먹고 와. 엄마 내가 골을 못 넣었어. 아, 다음 날도 골을 못 넣어서 한잔했어.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이 시기 골키파야 골키파. 야 마구야 너무 어떡하냐 이 띠띠란 시기야. 나도 한 골 넣고 싶다고. 골키퍼도 아우. 골 넣을 수 있어. 골키퍼 없다고 골 못 들어가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골키퍼 없다고 골 못 들어.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잠깐만 엄마 혹시 여름 다 끝나가지고 그거 선풍기 이제 포장해 놓으려는데 혹시 이렇게 짚은 적 있어? 없어. 아, 아 맞다 짚진 않고 엄마 혹시 이렇게 앉은 적 있나? 아니 그 내가 그 선풍기 그거 이렇게, 이렇게 옮기다가 나 모르고 너무 쪘어 선풍기를. 엄마 선풍기가 이게 뭐야 엄마? 앉아, 엄마 선풍기가 엄마 선풍기가 엄마 이게 선풍기가 엄마 선풍기 아 이게 여 겨울에 온풍기인가 엄마? 어? 겨울에 이거 온풍기 여기야. 아 이거 삽으로 써보내겠구나. 아니 삽을 삽질 왜 갖다 봤어 야. 야 네 목 돌아가듯이 나도 목 돌아가 네 목 돌아가듯이 내 목이 돌아가 아주 그냥 걱정 하지 말고 들어가 용명아. 너 이러면 어떤 여자가 너 좋다고 하겠냐. 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브루노 마스 청혼가 준비했어. 오. It's a beautiful life. What got to think about the marry you? 나 지금 오줌 정말 marry you. 왜 이렇게 멋있다. 오줌 오줌 정말 저거 그냥 내가 저것도 오줌 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아 매력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어머니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시즈본 제 이름은 브라질리언 왁싱이에요. 어머 세상에. 어머니 죄송한데 한 자리에서만 이렇게 가만히 서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머 이 여자가 네. 똥이 매려운 거예요. 네. 어머 저 여자도 매리유네 아주. 자, 아드님 얘기하러 나오셨어요. 네, 저희 아들은요 예? 명절에 항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굉장히 가정적인 녀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건 바로 저를 닮아서인데 예? 저희 시어머니가 이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너가 추석 명절 음식을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도 까고 대추도 까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까라고 하셔서 네. 그냥 쌩 깠어. 어머 세상에. 그러면 어떡해.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Oh my god. Oh yeah yeah there. Oh my god. 그건 무슨 뜻이야? Oh yeah up there. Oh my god. What's the mean? Oh yeah up there. Good. What's the word? 뭐하는 거야 진짜. 너 빨개지 마. 두르륵. 아 두르륵. 아니 그거를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요. 두르륵. 치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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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등. 오 마이 갓. 내가 얘기를 하잖아. 치카등 삐. 아니 그거
엄마 이거를 왜 약간 얘기해줬어. 엄마 이거 엄마 이거 다시 넣지 마. 엄마 착하다. 아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넘었어요. 세상에 사회적 고생해. 예스마저게 해줘요. 어머 세상에 이거 방송만 알면 명치를 빵 때려가지고 작년 추석에 먹은 게 낫다 들어가게 하는데 어머 방송이니까 참을게. 예 좀 나한테 모르게 해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두 어머니 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 만나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아유, 아버님께서 너무 얌전하셔서 따님이 네. 너무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이가 참 이 제자랑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여느 대학들을 견학을 많이 시켜줬기 때문인데 오, 예, 예, 예. 하도 이제 대학교를 많이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그 대학의 이제 특징들을 알겠더라고. 오, 어떤 스타일의 이 남자 여자들이 존재하는지 네, 이제 확실하게 알고. 아 그런 걸 또 연구하셨구나. 혹시 그 남자 친구 없으신 분 계셔? 나 그런 분들한테 정보 줄게. 이상형이 어떻게 돼? 키 큰 남자. 키 큰 남자들은 주로 이제 연대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오, 연대 가면 키 큰 남자가 많고. 키 큰 남자. 그리고 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들은 주로 이제 고대 쪽에 보면은 이렇게 놀거리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잘 노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혹시는 이런 남자 말고 저처럼 이렇게 딱 올곧고 이렇게 예. 좀 보수적인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 보수적인 남자. 아, 저 좋아해요. 아버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아버지 스타일 좋아하신 분들은 뭐 성균관대 스타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느 대죠? 여기 어때? 예? 여기.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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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예. 괜찮으시죠?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예,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예? 아프고 가슴이 나. 그렇죠. 엄마, 네. 엄마, 네. 엄마, 엄마, 엄마. 이 시끄러 거기서 나와. 나름 변화를 줘봤어. 진짜 왜 싸고 잡아줬니? 네가 이렇게 바꾸면 되지 엄마. 진짜 없다지 막 들어가 용. 엄마, 나 안 되겠어. 전어 사 먹게 돈 좀 줘. 야, 너 가지가지 하는구나. 이 시기야 뭔 놈의 전어야. 엄마 가을 전어는 집 나가는 며느리를 불러드린대. 근데 침을 왜 튀기는데 이 시기야. 들어주던데 아주 그냥 침을 들어주고 들어 이 시기야. 절대 안 아파. 너 때문에 승질나서 그래 이 시기야. 똑바로 써 우리 엄마. 이 시기야 열받게 하지마 이 시기야. 이 시기 전어는 뭔 놈의 전어야. 사회선생님 예. 내가 이 시기 그쵸 왜 문제 있어요? 저 어머니 대가리가 뒤로 반이 넘어갔어요. 너 때문에 뚜껑이 열려서 그래 이 시기야. 어머니 사회선생님 예. 이게 뭔데. 어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오늘 재밌네요. 아, 괜찮아요. 예, 예. 자, 아니 사회 선생님 예, 내가 예. 이 시끼랑 같이 전어 축제 갔어. 하도 전어 하길래. 잘하셨네요. 그거 가가지고 그냥 터먹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 가는 길에 거기 보니까 전어 그걸 이행시 하면은 뭐 전어 세 박스 준다 써 있는 거야. 굳이 그걸 가서 하겠다는 거야. 망신 떨라고 할 줄도 모르면서. 엄마 나를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 건 안 좋은 습관이야. 오늘 뛰어봐. 너 할 수 있어? 자, 다 같이 한번 뛰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전어 축제에 오신 여러분, 전어가 조금 부족하셨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엄마가 다 먹었어요. 진짜 모르시냐? 들어가시냐? 망치 떨지 말고. 야, 아니 아줌마 예. 아, 나 진짜 대가리가 돌아갈 줄 화가 나서 그래. 예예. 예, 어머니 지금 이쁘세요. 이쁘세요. 어머 예. 세상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의견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아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은 대화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딸아이랑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연락을 안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사를 했는데 예, 예. 그때도 말을 안 했어요. 아, 왜 그러셨어요?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포장을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삿짐을 싸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사 다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아주 짐을 간단하게 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오, 좋은 정보네요. 네. 예. 어, 이사할 때 포장하는 그렇죠, 예, 꿀팁이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이제 컵 같은 거를 쌀 때 어, 조심해야죠. 보통 이제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뾱뾱이로만 겉에 싼다고. 뾱뾱이. 그러면 안 돼. 이중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안쪽에 넣으면은 그 안에 공기가 나중에 포장됐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접시 같은 거. 접시 같은 거는 의외로 신문지를 쓰면 안 돼. 어, 왜요? 왜냐면은 그 잉크 같은 것들이 접시에 묻어가지고 오. 사람이 그걸 먹게 되니까. 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예. 이게 이제 조심조심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예. 오,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희 집 가본데 예, 예. 이런 중요한 물건을 쌀 때는 뾱뾱이 신문지를 싸기 전에 예. 랩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좋아요. 오, 그래야지 삼중으로 이렇게 완충작용이 된다고. 아, 그렇구나. 이사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랩으로 싸는 습관 중요한 거는 된다고. 랩으로 여러분들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몸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어때? 저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어디 앉았어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또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오늘 추석이라고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어머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공부하는 고향 있는 김용윤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남 여사님의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의 아들은 네. 정말 훈칠하고 외모가 빼어난 아들입니다. 오, 그래요? 예, 저가 그 영화 예. 안시성 아, 예예 그거, 예. 그거 본데 거기 남주혁 씨 네, 남주혁이 잘 예, 봤어요. 예, 예. 엄마 시키야 시키야 어디가 시키야 시 되게 밀었잖수. 아니 시계 부동산 좀 엄마가 저기 남주혁이라고 했는데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 용명아? 뭐가 달라? 용명아 망신 떠지 말고 들어가. 엄마 안 되겠어. 추석 선물 세트로 스팸 사가게 돈 좀 줘. 가지가지한다 진짜. 야 네가 선물 준 사람이 어딨어? 엄마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면 큰엄마 댁 갈 때 빈손으로 갈 거야? 주자물다 우자 빠졌네. 추석 선물 세트 스팸으로 사가야지. 플러스 가격이 착해. 용명아 플러스 상품이 좋아. 하지마 하지마 시키야. 너무 가까이 와 너무. 거리를 유지해. 시키야 침이 더럽게 튀겨. 들어가 들어가 망신 떠지 마고. 뭘 꼬라봐 이 시키가 엄마를. 들어가. 알았어. 망신 떠지 마. 아 잠깐만 들어가. 엄마. 그 혹시 그 김장 담그는 대야 있잖아. 그거 살짝 넘어진 적 있어? 그 대야 있잖아요. 김장 담그는 거. 예, 대야 예, 있죠. 예. 아니.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거의 이 상태로 이렇게 넘어졌거든, 엄마. 아니 그 선물 세트 그거 예, 받은 거 이렇게 옮기다가 모르고 미끄러져서 엄마 대야가 이게 뭐야 엄마 엄마 대야가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무슨 부메랑이야 엄마 대야가 부메랑이냐고 아 이게 태양의 마태차구나 엄마 태양의 마태차 아 엄마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뭔 일을 하니까 이걸 옆으로 이렇게 짚었구나 야 그거 왜 이게 그러니까 용명아 너 이러면 누가 더 좋다고 하겠냐? 엄마 나 걱정하지 마. 여자들이 좋아하는 니글니글 알지 노래 기가 막히게 부를 수 있어. 아니, 오. 뮤직 큐.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남만 보면 지 새끼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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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 목욕탕에서 물에서 오줌 싸면 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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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글.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한복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우리 외국인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제 이름은 브라질리언 왁싱. 어머 마이 갓 인기가 겁나 많네.
자, 오늘 진정하시고 네. 예. 아드님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저희 아들은요 굉장히 밝은 녀석이에요. 예? 그건 바로 저를 닮았어 있는데. 오, 그래요? 제가 한때 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이러고 한숨을 푹 쉬었더니 예. 시어머니 말씀하시게 응? 너 어른들 앞에서 우울하게 웬 한숨이냐. 그렇죠. 한숨이 나와도 이렇게 들이키고 참을 줄 알아야지 하시길래 시어머니 볼 때마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요? 시어머니 뭐야, 그러면 안 돼요. 시어머니한테 내가 좀 가르쳐야겠어. 그래요, 그래요. 나 같았으면 이거만 눈이 뒤집힌다고. 네. Oh my god, 눈이 뒤집힌대. 그러니까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뒤집힌대. Oh my god. 아, 이럴 거면 얘 혼자 진호 씨 하라 그래요. 우리 왜 오는 거야? 아, 네. 어머니가 그 뒤집힌다? 그 무슨 뜻이야? 뒤집힌. 아우, 너 좀 궁금한 거였어. 얘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그래야 돼. 도르륵. 어머, 세상에. 이거 바로 찾아. 아니, 그거 하지 마. 차가장. 도르륵. 차가장, 차가장. 어머니 귀여. 팡. 어머, 세상에. 이거 저 했다. 하지 마. 땅땅땅땅. 디시디시디시. 자,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버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버님 따님이 있으시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딸은 뭐 특별하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도 못했고. 네. 근데 사람이 이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복입니다. 복이요? 네, 우리 딸이 저 내세울 거라고는 이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복을 타고난 애인데 결혼만 하면 남자를 아주 잘 되게 한다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복이 있습니까? 하도 이제 나 우리 딸에게 사주를 신경 쓰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태어난 시각만 알아도 네. 상대 그 짝꿍을 내가 찾아줄 수가 있지. 그럼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좀 사주를 좀 봐주시겠어요? 혹시 그 자기가 태어난 시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시간? 알고 계시네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새벽 2시. 아, 새벽 2시가 좀 까다롭기는 한데. 왜요? 왜요? 이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 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아, 당연히 여기 다 나와 있어. 나 이거 다 외웠다고. 아시는 거죠. 예. 금의 성질을 가진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몇 시에 태어나신 분을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제 저녁 밤 10시에 태어난 사람, 흑의 성질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10시쯤에. 그래. 그런 남자 만나면 아주 좋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아, 새벽 5시. 2시하고 5시하고 똑같아요. 아, 비슷하군요. 같은 남자 만나서 그냥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버지는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저는 오전 10시 40분에 태어났죠. 아, 10시 40분에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네. 아버지처럼 10시 40분에 태어나신 분은 몇 시 몇 분에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역시 2분. 예? 운명을 건드리자. 운명을 건드리자. 아유, 아버지. 가만. 멋있나요, 아버지? 아, 죄송합니다. 제 봉선이 좀 뜯어졌네요. 아니요. 조심하세요, 아버님. 자, 아버지. 아버님 따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따님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참 소녀 같아요. 꽃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꽃을. 그래서 저도 얘한테 그 꽃을 좀 선물해 줄까 하고 하나둘씩 막 꽂다가 취미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화훼집 그 개원을 앞두고 있어요. 아, 화훼집을 오픈하시려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꽃꽂이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생화로. 그래요? 오늘 기념일이신 분한테 드리려고. 아, 너무 이쁘네요, 네. 아버님. 진짜 생화네요, 생화. 네, 제가 직접 이거 다 손수 하나씩 꽂아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만든 거. 오늘 이거 누구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생화예요. 아, 오늘은 저쪽 멀리까지 한번 가봐야겠고. 야, 아버지 친절하시네요. 아, 갑자기 귀찮아졌어. 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어디? 두 분? 예. 아이고, 좋았어요. 예, 자, 요거 드릴게. 이거 나중에 꼭 받고 우리 화훼집 이용해줘. 알았죠? 네. 근데 아버님 화훼집 이름이 뭐죠? 널 조화회! 예? 아유, 아버님 뭐라는 거지, 정말. 널 조화회! 자, 이렇게
그래서 매력적인 우리 부모님 세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추석 때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재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어요? 어머니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자식들이 엄마, 엄마, 재산을 아, 새끼야 또 왜 났어? 아, 지금 나 나올 때야 뭘 자꾸 이러나? 지랄 새끼야. 어우 망치 떨지 마 용명아. 엄마 나 추석에 사촌 형들이랑 고스톱 치게 만 원짜리 백 원짜리로 바꿔줘. 그게 나쁜 일 아니지? 네가 만 원이 어딨어 이 시기야. 백 원도 없는 시기가. 그거 안 바꿔줄 거야? 아니 너가 만 원이 없잖아. 그럼 어떡해? 어딨냐고. 뭔 소리야? 아니 너가 만 원이 어딨냐고. 엄마는 매력적이야. 엄마를 좋아해. 쟤 왜 저러는 거예요? 놀러 와봐 용명아 너 왜? 어머 내가 저 아들 음식이라도 해서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딸 가진 아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딸한테 돈을 물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딸은 딸의 인생이고 저는 또 제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전류에서 쓸 예.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미 딸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는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전류에서 쓸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아끼고 있는 중이에요. 아, 어떻게 아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그 흔히 톡 같은 거 보낼 때 그 사는 이모티콘 같은 것도 저는 안 사요. 오. 일체 사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이모티콘을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면 되지. 군대에서.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어서. 아, 한다면? 그럼요. 내가 직접 만들면 되지. 어떻게 직접 만들죠? 저 가져와 봐요. 예, 예. 내 이모티콘 만드는 뭐 가르쳐 줄게. 이거 아주 쉽다고. 아 이거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럼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런 것도 아주 거예요? 쉽게 만들 수 있지. 예? 거울이랑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아하 이렇게 해서 아버님 사진을 직접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모티콘으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럼. 어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밥상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 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아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 그럼 이게 훨씬 더 임팩트도 있고 좋다고. 어 근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어떻게 이모티콘 하시죠 아버지? 이거는 이제 얼굴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여기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걸 봐. 아이고